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를 가르쳐서 가난돈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교회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되는데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동료 신자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의 호소에 응원 울게 하는 틀에 박힌 집회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대 차고적인 예화만 들으면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교회 모습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격다짐식의 교리와 신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세습과 목회자의 이중적 모습에 질려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책 하나가 안 그래도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가슴을 꽉 때리는 그런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와 필 하이베르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같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읽을 책을 선택한 게 작년 12월 18일에 나온 이 책을 선택하고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리더가 싫기 때문에 리더를 떠난다고 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교회에 실망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는가?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았어도, 헌신이 부담스러워서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심지어 설교의 수준 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은밀히 따져보면 리더를 떠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에게 실망한 것이다. 교회도 그렇고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으로 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 아마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회자로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목회를 조금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 성도에게 인정받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가나안 교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교회 리더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맞더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정체성만 바르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보게 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삶의 기초와 터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탕으로 잘 따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교회가 지닌 정체성을 세 가지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의 정체성 얘기할 때 이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먼저 또 전제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한 공동체, 사람이 교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수십 번 읽어도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해가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니까 제가 먼저 이해한 저로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어려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지닌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비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완성, 완전하신 신성이 예수님 안에 깃들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로 예수님은 땅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 넣었을 때 예수님 안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리시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받아서 나온 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장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주 62년경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연설이라는 이단들이 들어왔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잠시 형상으로 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치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는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라는 찬양.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파워를 가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비밀을 알려준 게 뭐냐면 그 능력의 예수님이 교회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온 주님의 인성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음 받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약간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산다는 그런 뜻도 있고, 세례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책임있게 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단순히 세례 받은 게 죄를 씻음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훈련하는 것을 과포괄하는 것이 바로 세계다라고 세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세례를 받은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하느냐 하면 주님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게 세례받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된 존재로 사는데 그걸 누가 깨닫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주님의 인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주님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로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말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된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해서 이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말이 있고 15절 끝에도 이따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은 율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혀왔고 얽매여왔던 그 율법이 사하여졌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암송할 만큼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에 매여서 울려서 쉬지 못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찾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십자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곳에 자유로울까?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는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죄의 사망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형님 교회 왔는데 옛날에 뭐 지었어요? 그 죄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 안에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처가 있든지 주님의 십
십자가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악습과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악한 세력이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거의 겁날 일이 없죠. 모든 중독과 탐닉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다 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송축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해주 이게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는데 누구를 이겼느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했어요. 예수를 결합했던 악한 영의 세력에서 죄의 영의 세력에서 사탄의 영의 세력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이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통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끝나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한 세력이 날 뛰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겁낼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북한 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가 해야 될 건 그 악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는 박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이거를 들 거고 한 얘기는 최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먼저 박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마 1970년대, 80년대 대통령인데요. 독재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를 반란을 진압하면서 더 무서운 독재가 시작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독재는 자기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 자기 체제에 거부하는 사람을 그대로 쳐넣는 걸 보는데 이 이디 아민 대통령이 통치했을 때에 케파셀 탕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 수가 한 7,000명 정도 모였다는 겁니다. 교인 수가 7,000명 정도 모이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위에서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닥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요. 당시에 이디 아민 대통령이 잘못한 거 지적한 거요. 이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 통해서 상처를 받은 교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말한 중앙정보부에서 깨닫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 5명을 파송을 했는데 부활절날 파송을 한 겁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지금 그 케파셈 판키 목사님이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고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목사님을 암살을 죽일 계획으로 이제 온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목양실로 5명의 비밀경찰이 찾아갔습니다.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는 명령을 받고 오늘 우리가 당신한테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총을 꺼내들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던 것처럼 대연스럽게 그러면서 온유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2분만 저기가 하십시오. 단 2분만 주시면 기도를 하고 내 생계를 마감하고 기도를 하고 내 목회 생활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비밀경찰 5명에게 딱 2분을 허락받은 것. 2분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비밀경찰도 이제 이 부분은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케파셈 파키 목사님 2분을 허락받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연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다섯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하는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2분 동안 기도를 한 목사님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나면서 이 나라를 대통령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다섯 명의 사람도 용서해주고 이 땅이 의의 땅 우간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나의 죽음으로 이것이 되풀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듣느냐 하면 비밀경찰 다섯 명이 옆에서 들었는데 그 기도를 들은 다음에 비밀경찰 다섯 명 가운데 대장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못 본 것,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죽고 죽이고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라니까 비밀경찰이 나는 못 본 거, 못 들은 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을 죽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예는 좀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5월 7일에 발간된 도라노에서 발간된 케네스 베 목사님이 쓰신 잊지 않았다라는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케네스 베 목사님은 여러분이 3년 전에 분명히 유서를 통해서 보셨던 분일 겁니다. 북한에 근무된 목사님이고 초라한 목사님으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봤을 건데요. 케네스 베 목사님의 본명 한국 이름 배준호입니다. 6.25 전쟁 동란세에 이제 자기 부모님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내려왔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온 가족이 이제 그 미국 땅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 하는 사람인데요. 중국 단동에 네이션스 투어스라는 여행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 있는 경제특구 나선시에는 외국 사람도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이제 나선시인데 거기에다가 관광객을 보내는 일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는 목적, 진짜 본래 목적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을 북한을 구경시켜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구경시키지만 북한 땅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행사를 하면서 때로는 10명, 8명씩 쪼개서 이제 인솔을 하고 나선시 관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을 가이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노트북을 컴퓨터를 하나 새롭게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쓰던 노트북의 것을 외장하드로 옮겼다가 외장하드를 가지고 이제 새 노트북에 저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장하지 못하고 외장하드에 옛날 컴퓨터의 것을 내용을 다 저장시킨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호텔에 머물면서 새 컴퓨터에 옮겨놓고 외장하드를 가져놓고 가져가지 않기로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지 않아 그래서 깜빡 잊고 그 외장 하드가 새 컴퓨터를 갖고 북한으로 입국을 한 거예요. 문제는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외장 하드를 가지고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외장 하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로 막 타이핑을 쳤는데 번역사를 시켜서 번역을 해보니까 뭔 내용이 있느냐 하면 케네스 베 목사님 하는 사역은 이 북한 땅이 그리스도화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작전명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여리고성 함락작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여리고성 함락작전 하면 충분히 이해가죠.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을 돌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북한 땅도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작전인데 성경을 북한 사람이 보면서 그리고 여리고 함락작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한 결과 15년형 노동 교화형을 받는 거예요.
노동과 하용은 하는 게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고 나서 저녁에 저녁을 밥 먹고 저녁 10시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도 뭐 선택권을 MBC, TBC, SBS 보면 괜찮은데 북한은 딱 텔레비전을 보면 한 방송만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체제 얘기하는데 그 체제를 빠뜨리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동교환을 받고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 생활을 했는데 2012년 11월부터 석방된 2014년 11월까지 총 735일을 북한 땅에 묵어 있었는데 15년 노동교환형을 받고 그렇게 있으면서 735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북한 땅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조사 내용 가운데 자기가 조사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졌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통해 말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진실만 말해라. 북한 땅에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와 팀을 잇고 함께 회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게 뭐냐면 아무도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분명하게 너가 나갈 거니까 진실만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735일 만에 미국으로 풀려나게 되고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책이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발간된 게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간증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끌려간 케네스베 목사님이 우상이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인데 그 우상의 나라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은요. 주님이 승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글 제목은 이겁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뭐요?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뭐요? 물이다. 그럼 물이 불보다 강하다는 거죠.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강하다는 걸 다 봐도 사람보다 강한 게 없고 사람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한 바로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파워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승리를 송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와서 얘기합니까? 월요일 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화요일 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한 날, 감격하면서 주님의 승리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매 주일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상당히 좀 어렵다고는 주문되지 마시라는 것. 세상의 권세 세력에서 승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힘들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건강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건강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힘든 분도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경제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대인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미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로 잡으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마음의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설교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도자, 리더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인 목사님께 치명적인 말이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납니다. 그럼 교회 하나 나가거든 저한테 와가지고 이재목 하나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 순간 저는 일주일 동안 우울할 겁니다. 분명하게 리더가 잘못된 건 많지만 중요한 건 성도가 교회의 정체성만 알면 교회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뭘 보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 교회 정체성은 골로새 교회나 지금 우리 정동교회나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야? 틀림없이 물어야 돼요. 목사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 나를 승리하게 인도하는데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